안녕하세요. 상의보입니다. 오늘은 자 여름 시금치입니다. 여름 시금치가 좀 맛이 없거든요. 많이 맛이 없습니다. 맛이 쌉싸름한 그런 맛이 나거든요. 그래서 겨울 시금치는 단맛이 나는데 여름 시금치는 이렇게 줄기도 좀 물을 못 먹고 자라서 그런가 좀 가늘고 좀 딱딱하고 좀 못됐게 생겼습니다. 시금치는 겨울이 제일 맛있죠. 겨울에 눈 속에서 있는 거거든요. 밭에서 그냥 그대로 자라면서 눈이 덮여가고 그 속에 시금치가 견뎌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견뎌낸 시금치가 한겨울에 하고 봄에까지, 봄에 나오죠, 그게. 그때는 정말 단맛이 느껴지죠. 따듬은 시금치를 제가 한번 씻어왔는데요. 씻어와서 넣고 이제 삶을게요. 끓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. 자, 끓어오르고는 바로 열번 세고 끝내겠습니다. 바로 우선 찬물에 좀 담그고요. 씻어놓은 시금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열기만 없애게, 자, 뜨거운 것만 없애게 헹구실게요. 시금치도 이것도 꼭 짜니까 이 정도 딱 들어가요. 이 정도 소나기에 들어갈 정도로 둥근 모양. 너무 있는 대로 즙을 다 짜내지 마세요. 그래도 적당히 짜야지 안에 있는 즙다 짜내면 또 맛없잖아요. 그렇다고 물기를 또 남겨놓으시면 안 돼요. 물기는 어느 정도 짜되 있는 대로 다 짜지 마세요. 자, 이거를 이제 부쳐볼게요. 시금치에는 파마늘 잘안 쓰거든요. 그냥 순수한 시금치로만 씁니다. 시금치가 마늘을 쓰면은 시금치의 향이 좀 맛이 없어요. 향이 좀 사라지고 그렇거든요. 시금치는. 그래서 시금치에는 파는 흰 부분만 조금 나중에 장식으로 쓸 거고요. 마늘은 쓰지 않습니다. 그럼 여기다 양념해 볼게요. 여기에 가장 참치액이 가장 중요해요. 여름 시금치 맛없거든요. 그래서 참치 한 스푼 넣어야 돼요. 내가 다른 데 같으면 반 스푼 넣자 할 텐데 오늘은 자, 한 스푼 넣습니다. 진간장이 조금 들어가는데요. 참치액에는 이미 염분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는 데 있습니다. 진간장은 시금치 무침에 진간장 조금 넣으시면 또 나름 맛이 또 괜찮거든요. 많이 쓰시지 마시고 정말 약간만, 진짜 약간만 한번 써보세요. 이렇게 쓰시고 마지막 간에는 진짜 조금만 넣어보시고 내 입에 맞춰서 드셔보시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고요. 내 입에 맞다 싶으면 여기서 하시고 나는 싱거운 게 좋다 싶으시면 진간장은 여기서 생략해도 됩니다. 아까 거기에 참치액으로만 무쳐도 충분히 약간의 그 간간한 맛은 되니까. 그런데 나물은 무쳐가고 놔두면 금방 먹기는 좋은데 금방 입에 맞게 해놓으면 시간 지나면 싱거워져서 조금 맛이 없어지거든요. 그 나중에는 이게 간을 했는 건지 안 했는 건지 모르는 나물 반찬이 바로 그런 겁니다. 금방 무쳤을 때는 맛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싱거워지는 것. 그래서 보통은 나물 무침에는 우리가 금방 먹는 경우보다는 한 30분이라도 늦게 먹는 경우가 많죠. 그럴 때는 정말 약간 약간만, 소금 한 꼬집이라는 거 있죠. 약간만. 내 입에 지금 딱 맞다 싶으면은, 한 꼬집이라는 건, 이렇게 한번, 이렇게 살짝 잡는 게한 꼬집입니다. 이렇게 잡고 한 꼬집 하시면 안 되고요. 이렇게 한번 살짝 잡는 게한 꼬집인데, 이 정도. 딱 먹기 좋다, 간간하다 싶을 때, 아, 30분 뒤에 먹으려면 약간의 간이 싱거워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이렇게 한 꼬집만 더 넣으시면 됩니다. 항상 마지막 간은 저 따라 하시기 전에 잠깐 주의하셔야 될게내 입에 맞나. 개인 입맛이 정말 다르거든요.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요. 올리고당은 정말 약간 여름 시금치 단맛 없거든요. 정말 맛이 없으니까 요 정도 단맛을 추가해 주면 좋아요. 자, 그리고 참기름 한 스푼 넣고요. 통깨는 나중에 마지막에 넣을게요.
시금치는 굉장히 푹 삶은 시금치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조물조물해도 잘 부서지지 않거든요. 만약에 실수로 시금치를 너무 삶아서 아주 물러질 정도로 삶았다면 이렇게 주물주물하면 다 부서져요. 그럴 때는 정말 살살 해야 돼요. 자, 통깨는 한 스푼 정도 넣을게요. 통깨 좀 많이 들어가면 고소하겠죠. 한 스푼 정도 넣고요.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마지막에 파마늘 안수권에 이대로 드시면 돼요. 이대로 드셔도 되는데 파는 조금 장식으로만 위에다 조금만 뿌려줄게요. 파는 안 쓰셔도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조금 혹시 저처럼 장식만 조금 하시겠다 싶으면 초록 시금치 위에다 흰색 파 조금만 위에 뿌려놓으면 됩니다. 완성되었습니다. 상어 이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